전 어떤 거는 친구예요. 저희는 누구일까요? 우리 아빠는 바로 개그맨 오지원이에요. 예쁜 엄마랑 또 예쁜 우리들까지 이렇게 저희 가족은 다섯 명이에요. 아빠한테 올라타는 게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아빠가 다 해야 돼. 무조건 오케이. 진짜? 아 오예 하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. 이러고 왔네. 걱정되는 건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애라 저는 이제 그걸 알거든요. 동생들이 있다면 그걸 풀어준 게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럴까 봐 이제 제가 걱정되긴 하는데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녁 식사 시간. 맛있는 냄새. 엄마 아빠가 저녁을 준비하면 저는 동생들을 식탁에 앉혀 밥 먹을 준비를 합니다. 너도 마찬가지, 둘 다 똑같아. 우리 집 먹보 5배대, 너도 맛있게 먹어. 여보가 유혜라 다시 얘기해봐. 엄마 고기 빼줘. 알겠어. 우유해, 너 혼나 진짜.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엄마 아빠. 늘 저희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. 나비형 많은데. 약간 그 나비처럼. 귀가 나비 같은데. 아 귀여워. 꼬마 같은 내가 좋아하는 애인데. 아 캠핑카에서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데. 아니 그게 아니라 강아지랑 고양이 찾으면 안 돼? 나가. 엄마 나도. 해벨라. 나? 안 돼. 그냥 카페 가면 되잖아. 강아지 카페. 강아지 카페. 기다려봐. 기저귀 갖고 올게. 우리가 바라는 건 강아지를 키우는 거라고요. 햄버거 먹으려자 얘들아. 언니가 맨 밑에 한다. 그 다음 주혜리. 알았어. 나 배대리 이리로 와. 좀 더 성숙하길 원하는 거죠. 예. 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너만은 이러지 않아야 되지 않아? 라는 게 좀 집에서 좀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울고 싶다고. 언니 하기 싫을 때 없어? 많아요. 그런데 엄마가 그러면 유혜리를 첫째 한다 싫어요. 여기서 나 오지연은 자랑스러운 오이엘 아빠타로서 하나, 딸 오이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 미션 수행에서 있었던 일로 딸 오이엘을 혼내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. 아, 요거 힘든데. 2017년 1월 10일 선서자 아빠타 오지헌. 예약 완료. 선물이야. Just for you. 아. 그 바 위에 입어. 군대 복종. 아빠 춤 춰줘. 오케이 알았어. 귀여워. 아, 이런 책을 비해봐봐. 우와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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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
즐겁죠. 얼마나 기다렸던, 매일 손꼽아 몇 번 남았냐고 손꼽아서 기다리면서 기다렸어요. 아빠 나와서 차로 가. 아빠 잠실역에서 만나. 이따 만나. 제가 보기엔 시혜리가 나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안 해본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냐고. 제가 제일 제일 높은 데니까 한번 가보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. 잠실하면 X가 아니면 제일 높은 것 때문에. 도착했어요. 8번 출구로 걸어와. 잠실역 8번 출구에서 뭘 하려고. 아빠 가보면 알아요. 아마 깜짝 놀랄걸? 아, 이게 로또 명당에 있네. 이거 하려고 한 거네. 와, 1등 6번, 2등 27번 했어. 아빠 준비됐어. 로또 살 준비. 지하 3가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. 빨리 가세요. 아빠 타 미션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. 거기에 서점 있는데, 거기에 내가 좋아할 만한 만화책 한 권 골라줘. 만화책? 만화책 금지라고요. 어떤 만화책을 볼 거야? 뭐냐면 스킨 실험왕. 실험왕이 많아.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. 몇 권? 몇 권? 다 사오라 그래. 다 사오라 그래지. 아빠가 그냥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거 골라. 알았어. 새가 엄청 좋아하는데 만화책이 원래 저희 안 보여줘. 만화책 보면은 애들이 상상력이 다친다 그래서. 그러니까 지금 만화책을 지금 보고 싶은 거 같아. 희열아 아빠 샀어 두 개. 내가 원하는 책 맞아요. 참 잘했어요. 눈을 깍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. 우와 만화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니. 아빠 딱 정말 최고예요. 잊지 말고 해피 해피. 아빠 유혜리 못 맞춰. 아니 나 못 맞춰. 너를 태우라고? 나 진짜 이거. 유혜리 배대리는 목마른 아빠 자주 태워주는데 희혜리는 28kg가 넘어가서 이제 목마른 아빠가 안 태워. 목이 끊어. 저 목. 저 하고 싶어 했구나. 정말 성인 한 명이야. 정말 아빠 타처럼 정말 아빠를 탔네. 아빠 타네 진짜. 아 진짜 아빠 탔어. 아빠 목마리 최고.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. 아빠 고마워요. 꼭대기까지 엘리베이터로 가요. 오, 나도 가보고 싶다. 아 여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말해서. 남산 위에 올라오는 거 케이블카 밑에 뚫려있는 거 있잖아요. 그거 타고 싶은데 엄마가 심장마비 걸린다고 못하게. 야, 난 빌딩 거기 전망대도 안 가봤는데. 세상에 제일 높은 전망대. 아니 여기는데 한 번에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대. 우와. 재밌겠다. 와 엄청 빨리 올라간다. 출발했다. 30분 지났어. 엄청 빨리 가고 있어. 이거 맞아. 무섭다 되게. 우와. 우와. 대박. 전 세계가 다 보여. 대박. 우와. 아빠 이거 비행기 탄 것 같아. 우와. 아빠도 좀 보면 안 돼? 나도 좀 보자. 한 번만 보자. 봐봐봐. 아파트 다 보인다, 야. 우와, 아파트 다 보여. 아빠, 우리랑 데이트하니까 행복하죠? 바닥에 가서 쳐다봐주세요. 네, 바닥 봐봐. 하나, 둘, 셋. 오! 오! 난 저기 못 가겠다. 오! 오!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. 오, 무서워. 오! 오, 아찔해. 오, 야. 오. 오.
여기도 처음 가보는 데라 좀 신기하더라고요. 되게 재밌는 거 많구나. 그래서 희연이한테 고마웠어요.